이런 코믹적이면서도 생수수료라는 말이죠. 컨설팅을 받았는데 안 돼요. 저는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 근데 뭐가 궁금한데요? 막 하는 인터뷰, 막터뷰. 대본, 사전 질문지 없이 그냥 막 질문하는 인터뷰로 다소 질문자든 답변자든 예의가 없거나 중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막터뷰 주인공은 20년 이상 창업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예전 신동엽의 신장 기업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일명 창업통 김상훈 소장으로 장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창업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가요? 이따위에 평범한 질문은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예. 창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소상공인이 맞아요. 거의 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상공인 분들은 특히나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컨설팅이라는 자체 단어를 딱히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이미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인터넷 뭐 또는 유튜브 이런 거를 통해서 장사를 준비를 하지 어떤 컨설팅을 받아서 내가 장사를 준비해야겠다 라고 그렇게 딱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소상공인일수록 또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뭐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컨설팅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나라 창업시장은 뭐 우리 청취자분, 시청자분들이 보시다시피 정말 치열하죠. 치열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570만 자영업 시장에서 1년에 100만 명 창업, 100만 명 폐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많이 창업하고 많이 문을 닫는 결국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현금 유동성 한 10억 있는데 10억 중에서 10% 1억 빼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참 너무 행복하죠. 뭐 1억을 다 날려도 아이고 비싸게 수업료 냈습니다 이러면 되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창업자들은 평균 투자 금액은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한 7,500에서 1억 이 사이가 제일 많아. 그럼 만약에 7,500에서 1억을 쫄딱 망했다 그럼 한 80%를 날리는 격인데 이러면 재기가 잘 안 돼요. 상당히 인생 자체가 정말 곤두박질 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창업자, 초보 창업자일수록 적어도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사전 안전장치로서 믿을 수 있는 컨설턴트에게 적어도 방향이라도 좀 결정하게 해라. 문제는 우리나라 컨설팅 시장이 저처럼 조그만 강남역에 선릉역에 조그만 사무실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픽 해봐야 뭐 1-20군데 될까 말까? 정리하자면 소상공인 창업자 입장에서는 큰 돈을 들여서 창업을 하는 건데 사실 이 사업이 망해버리면 거의 80% 뭐 100% 가까운 금액의 손실이 나는 부분이 있으니 그 전에 어떤 전문가의 견해를 좀 받아서 그 위험 리스크를 조금은 더 줄일 수 있다는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제 구독자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사실 이 컨설팅 시장 자체가 단가라는 테이블 자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는 워낙에 인터넷이든 뭐든지 간에 모든 가격이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뭐 심지어는 부동산도 뭐 법적으로 수수료가 다 정해져 있고 물론 그런 법적인 수수료 외에도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분명 있지만 그런데 왜 유독 이 컨설팅 시장만 각기 제 회사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그 단가를 공개하지 않는지 5천만 원짜리 창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컨설팅을 받아서 창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그런 것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대구나 이쪽에는 컨설팅 단가를 공개하지 않나 보죠? 컨설팅 단가를 물론 전화로 개인적으로 묻거나 아니면 찾아와서 물어보면 알려주겠죠. 권 대표가 컨설팅 비용 때문에 억한 심정을 가진 일이 있었나 봐요. 억한 심정은 아닌데 대부분의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새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컨설팅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조금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권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너무나 당연한 궁금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컨설팅이라는 거 먼저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컨설팅의 전제 조건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 컨설팅은 컨설턴트는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측면 하나. 두 번째, 아까 이렇게 나에게 맞는 맞춤형 컨설팅사 컨설턴트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세 번째,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정부가 컨설팅을 진행한 게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지능공단
지금까지 네. 오면서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한 게 한 10여 년 이제 돼요. 네. 그러면서 아 그냥 컨설팅은 정부 교육 일주일 받으면 정부 컨설턴트 되는 거 아닌가? 네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우리나라 창업자들은 저희 창업통 같은 이런 순수한 창업자 중심의 먼저 궁금해하시는 금액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먼저 신규 창업자와 기존 창업자 네. 저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B2C, B2B 고객이 있는데 지금 네. 궁금해하시는 B2C 네. 개인 창업자 대상으로 신규 창업자인 경우는 첫째 무슨 사업을 할까? 네. 어디에서 할까? 어떻게 할까? 네. 궁극적으로 아이템 선정에서부터 상권 입지 개발 그 다음 사업계획 작성 네.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실행 그 다음에 세팅, 인허가 거쳐서 오픈 네. 오픈한 이후에 사후관리 이게 토탈 컨설팅. 네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아이템 선정, 입지 개발, 사업계획. 근데 아까 투자 비용의 평균은 7,500에서 1억밖에 없어요. 네네. 그 1억 창업자가 컨설팅 의뢰하려면 얼마 낼 수 있을 것 같아? 글쎄요, 그게 궁금하네요. 이거를. 그래서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야, 인테리어 이 정도면 평당 200이에요. 그럼 아, 200만 원 드나 보다. 이러지만 네. 컨설팅 비용 200이요. 뭔데 200이 나요? 네. 이런 표정을 지어요. 네. 지금도 그래요. 네. 결국은 컨설팅 비용도 첫째, 나에게 맞는 맞춤형 컨설턴트를 찾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네네. 두 번째, 컨설턴트가 충분히 검증되고 실력 있고 믿을만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네. 그런 하에서 금액을 선정한다면 첫째, 신규 창업자 대비 아까 토탈 컨설팅만 놓고 본다면 총 투자 비용 대비 5% 정도가 일반적인 컨설팅 비용 총 투자 비용 대비 그러니까 1억이면 500만 원 정도, 그 정도. 2억이면 1000만 원 정도겠죠. 네네. 총 비용이라는 게 가게를 이제 보증금 그냥 고정 비용, 변동 비용 모두 포함한 아, 총 창업 비용 모두를 포함해서. 아 그렇죠. 그러면 가게 어떤 그 임대 보증금까지 다 아, 그렇죠. 포함해서. 아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서 네. 어떤 컨설턴트인가? 그렇죠. 이 부분이 관건일 네네네.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건 창업통 소장님을 광고하는 아, 영상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사실 이런 부분을 감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저에서 컨설팅 비용에 대한 오해는 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시다면 의뢰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저로 인해서 창업자가 행복하셔야 된다. 라는 게 되게 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컨설팅을 해서 효과 가 나올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계약을 안 쳐. 저는 그러면 그런 때. 그런 선택을 하시기까지는 그 창업자의 어떤 외형적인 문제라든지 성격 그리고 뭐 어떤 장사 체질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당연히 그렇죠. 본다는 말씀이시죠. 컨설팅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벌어드립니다가 아니라 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가치, 돈의 가치를 증폭시킴으로써 창업자가 저로 인해서 행복하셔야 된다. 네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창업 컨설팅이라는 게 뭐 우리가 봤던 어떤 나쁜 측면만 또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왜 업계에서는 일각에서는 왜 이런 컨설팅, 창업 컨설팅뿐만 아니라 모든 컨설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네이버 포탈에서 창업 컨설팅을 치면 네. 95%가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뜨는 거예요. 네네. 우리나라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중개업소가 한 13만 개 정도 돼요. 네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익 모델은 하나도 둘도 셋도 거래에 있는 거예요. 즉 창업자가 창업해서 장렬하게 실패해 주신다면 네. 거래해 드릴게요 라고 실패를 응원하고 바랄 리는 없으시지만 그렇죠. 일부 나쁜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실패를 조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게 최근에 언론에서 나왔던 창업 컨설팅 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은 상가 전문 부동산 중개업소라고 봐야 되죠. 네. 자영업자들은 늘 외롭단 말이에요. 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해야 돼요. 가족한테 얘기한다고 한들 그렇죠. 주변인한테 얘기한다고 한들 다 주관적인 얘기들만 하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검증된 전문가를 늘 옆에 둘 필요가 있다. 컨설팅을 의뢰하지 않더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친해지시라. SNS 소통하셔라. 질문의 요지에 대한 어떤 답을 정리하자면 일부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 때문에 창업 컨설팅이란 시장 자체가 조금은 부정적인 그렇죠. 시각이 좀 많이 생겼다라는 거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막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시간이 또 꽤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가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장사본 프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근데요, 제가 하나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저 장사본 프로의 정체가 뭘까?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장사본 프로의 정체요? 예, 장사본 프로의 스타일과 포스를 봐서는 연의 전문가 못지 않은 현란한 레토릭과 이 달변에 그러면서 앞으로 저는 이런 장사본 프로처럼 센스 있고 이런 분들이 자, 오늘 김상호 소장님은 이렇게 경북 구미의 나무 카페에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사실 이 외에도 나눈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역시 유튜브에서 창업통 검색하시면 창업통TV 이제 왕초보입니다. 왕초보 유튜버거든요. 제 창업통TV 꼭 녹 신청해 주시면 저하고 만나시면 행복할 일이 많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네, 이상 창업통 김상호 소장님하고 막터뷰였고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나마 또 여쭤보고 답글을 달아주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홍보성 말들이 많았는데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쨌든 구독자, 홍보 아니라니까. 구독자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예, 고맙습니다.